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시원하긴 제가 시원한데요, 지금 당신 사연인데요. 우린 친구니까요. 아, 고마워 친구. 같은 팀 여직원이 지난 주말에 소개팅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소개팅한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다들 기대했죠. 드디어 월요일, 여직원들은 그녀가 출근하자마자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어때, 어때? 뭐 말은 잘 통하고 성격은 좋아 보이는데 스타일이 완전 꽝이었어요. 뭐랄까?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스타일? 거기다 배바지 입고 나왔어요. 아우 정말 싫어. 다들 에이 하고 실망하는데 우리 팀의 유일한 유부녀인 김 과장님은 달랐어요. 그래도 성격 맞으면 몇 번 더 만나봐. 그래도 완전 제 취향이 아닌데요. 애프터 신청도 받았는데 그냥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스타일 구린 남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자 김 과장님은 피식 웃더니 스타일 안만 구려도 김종진만큼 구려? 이러는 거였습니다. 생소한 이름에 다들 김종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랬더니 우리 남편 4만 원이요? 한 분이 웃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웃었어요. 예. 그대는 나의 허니라는 제목으로 You're my honey. 죄순 10건 죄순빵.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담아온 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솔직히 양심적이시네요. 자기가 지금 뭐 제가 결혼 싫어라고 남의 걸 퍼갖고 그냥 거짓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낫습니다. 이분은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 원짜리라도요. 네.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심심하셨는지 노래를 틀으셨죠. 아래는 노래 가사입니다. Sugar, honey, honey, you're my candy girl. 자,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는 그렇습니다. 그 노래 맞아요?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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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candy girl. 아, 그 노래네요. Sugar, honey, honey. You're my candy girl. 잠자코 들으시던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외국인들은 부인이나 여자친구를 슈가나 허니라고 부른단다. 주로 달콤한 맛이 나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네 엄마를 여시라고 부르려고. 당신은 나의 엿. 역 같은 당신. 괜찮다. 엿. 전통적이잖아요. 우리의 네네. 우리의 달콤한 엿. 그러면 조청이라고 했어야죠. 네. 당신은 나의 조청. 엿 엿. 우후. 사탕수수. 하나. 네, 제가 하나 소개할까요? 네, 최재민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네, 진미광 씨입니다. 제목은 꽃가마. 친구가 겪은 일인데 1인칭 시점으로 써보겠습니다. 저는 몸무게 43kg에 한떨기 꽃같은 미모의 여인이에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요가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도 눈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출발했어요. 요가하고 나면 어차피 땀을 뻘뻘 흘리기 때문에 끝나고 집에 가서 씻을 생각이었죠. 집에 오는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탄 칸에 사람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혼자 중얼중얼 꽃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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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항상 있는 이상한 분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신경 안 쓰고 가는데 아저씨가 또 꽃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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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는 겁니다. 진짜 뭐야, 꽃가마 타고 싶다는 거야 뭐야. 근데 잠시 후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내리면서 하는 말. 아가씨 머리 꼭 감아! 썩었어! 꼭 감아! 꼭 감아! 꼭 감아! 꼭 감아! 자기가 느끼셨어. 머리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썩었더라고요. 창피해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꼭 감아! 꼭 감아! 꼭 감아! 꽃가마 꽃가마 오늘 재밌네요. 네, 저 7만 원이요. 8만 원이요. 저 9만 원이요. 8만 원입니다. 꽃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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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마.
참 신나는 날입니다. 아, 정말 달콤하다. 김초희의 짧은 사연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아, 참 치킨이 땡긴 날이에요. 김초희 씨의 사연입니다. 한창 피부에 민감한 사춘기 시절 엄청나게 솟아있는 여름을 보고 여드름을 보고 속이 상해서 아빠에게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닮았을 피부가 뭐야? 속상해 정말 진짜 짜증나! 그 소리를 들으신 아빠 왈. 야! 나도 아빠 닮았어! 나도 우리 아빠 닮았다고! 씨. 어떻게 했냐 아빠 닮은 걸! 씨. 나도 우리 아빠 닮았어! 씨.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우리 아빠 귀여우시죠? 해주셨네요. 제목은 대물림이었습니다. 아, 오늘 소소하게 뭐 짧고 그런데 많이 재밌네요. 전 7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7만 원이요. 7만 원이요? 네. 7만 원입니다. 네. 어, 짧은 것들이 괜찮아. 옛날에... 그래서 말이야 나는 네 엄마를 오늘부터 여신이라고 부르려고. 갑자기 그 아버지한테 피부 안 좋다고 막 네. 화낸 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해요 갑자기. 쌍꺼풀이요? 네. 미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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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전 얘기가 됐어요 이제는요. 네. 벌써 몇 아들이 년이... 휴가를 나올 때마다 아빠 딸의 얼굴이 바뀌어 있는 누나, 거예요. 한 번 나오면 눈, 그 다음 번엔 코, 그 다음에 막 성형을 계속 이러니까 아빠 도대체 왜 계속 누나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늘을 보면서 미안해서. 아빠가 미안해서. 얼마나 미안하면 그랬을까요? 네. 미안한 거죠. 아빠가 보기에도 답답한 거죠. 볼 때마다 그냥 미안한 거죠. 네. 한스럽고. 답답하지. 걔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앞날의 인생을. 그냥. 이분은 뭐 아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옆에 앉은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꼬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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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발이 꼬까마. 그리고 유전자가 뭔지.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면허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조수석에서 가르쳐 주실 강사님을 기다리는데 우와 깜놀 헐 대박 완전 내 스타일 와 우. 학원 다니는 게 심심하지는 않겠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강사님과 함께 차에 탔어요. 강사님은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며칠 동안 집중해서 코스를 익혀나갔습니다. 운전 실력이 날로 상승했고 선생님은 이제부터는 저 혼자 코스를 돌라고 하셨어요. 몇 마디 말도 못 늘어봤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강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 아침 비비크림을 바르던 제가 바보 같았죠. 힘없이 네 대답하고 혼자 차에 탄 뒤 출발하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차창을 꽝꽝 두드리면서 귀여운 짓! 귀여운 짓! 약 1, 2초간의 짧은 순간 머릿속에 미친 허리케인이 휩쓸어댔어요. 설마 강사님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던 건가? 마지막으로 아쉬운 건가? 아니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귀여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나 미쳐버리겠네 정말. 아, 갑자기 말도 없던 분이 귀여운 짓이라니. 닫혀있는 창문을 두드리며 귀여운 짓을 요구하는 강사님께 손가락을 V로 만들어 오른쪽 눈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강사님이 창문을 더 크게 두드리시면 귀여운 짓! 이번엔 양 주먹을 턱에 가져다 대고 올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 모습에 강사님이 창문을 벌컥 열더니 착각! 기어후진! 기어후진! 기어후진을 하라니까 왜 미친 짓을 해요? 다음날부터 저는 선생님을 피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칼바람을 맞으며 학원에 다녔고 아주 힘들게 죽게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개원진! 개원진! 약간 비슷하네요. 그죠? 어, 비슷하네. 개원진! 개원진! 그냥 창문 열고 뭐라고요? 한번 해봤으면 되는데. 맞아. 고소. 이러고 있었습니다. 전 8만 원이요. 저도 8만 원.김정민 씨의 짧은 사연을 하나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강한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어줬어요. 안 가면 어떡할까요? 퇴근길에 붕어빵 포차를 발견했어요. 천막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유학파 출신 럭셔리 붕어빵.
유학방 유학파 출신 럭셔리 붕어빵 아니 유학파 출신 럭셔리 유학파 출신 저는 붕어빵을 좋아해서 피자 붕어빵 매운 붕어빵 크림 붕어빵 등등 웬만한 건 다 먹어봤는데요 럭셔리 붕어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붕어빵 주위에 레이스가 막 이렇게 달렸나? 궁금해서 한번 사 먹기로 했습니다 가서 보니 만드시는 분도 젊어 보이고 은근 어떤 붕어빵인가 기대가 됐어요 그러다 제 기대와는 달리 평범한 반죽에 평범한 파스는 평범한 붕어빵이었어요 그냥 이름만 럭셔리라고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아, 본인만의 초크예요. 경기도 오산이라고. 그 붕어빵은 정말 럭셔리 붕어빵인 게 확실했어요. 붕어빵 틀에 팥과 반죽을 넣고 뚜껑을 닫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레어 미디움 웰덤? 레오 미디움 웰던 어떤 거를 구워드릴까요? 어. 붕어빵을요?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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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디움으로 먹었습니다. 다음엔 웰던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크크크. 야 이 짧고 강하다 진짜. 붕어빵은 웰던이 좋죠. 그렇죠. 어, 바삭바삭. 네. 레어는 예 너무 그냥 밀가루가 풀 같아요. 예, 이빨에 붙죠. 예. 네. 미디움보다는 웰던이 낫습니다. 전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전 7만 원. 어우 마이크 대고 하니까 이어폰으로 쩌렁쩌렁 울리네요. 예. 조홍일 씨의 사연입니다. 친구 중에 봉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봉구요? 성은 강이고 이름은 봉구입니다. 강봉구. 봉구에겐 이모님이 계십니다. 참고로 이모님께서는 나이가 좀 있으셔서 깜빡깜빡 하시는데요. 하루는 이모님께서 봉구를 부르셔서 이모님 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모님의 친조카가 놀러가도 되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꼬마 오늘 저녁에 놀러가도 돼요? 누구 있어요? 어, 얘가 일찍부터 담배를 핀 모양이에요. 일찍부터 하면 안 되는데요. 이모님은 봉구랑 조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깜빡하시고는 지금 봉구 있는데? 하셨답니다. 그러자 조카가 와 정말요? 귀여워요. 무슨 종이에요? 친조카는 제 친구 봉구가 강아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모님은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 강아지인 줄 알고 무슨 종이에요? 물어봤더니 봉구 황인종 황인종이죠 봉구는요. 그렇죠. 변인종은 아니죠. 봉구는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오신 분이 어원이 벙벙하시네요. 예. 어우 멋있으시다. 태권도 하시는 분이 유도요. 유도. 아 유도. 네. 유도 하시는 분.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보리예요 보리. 보리. 한국 닉네임이 보리. 보리. 네 보리.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허리 아파요.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게 빨리 서두르라는 얘기죠? 아니요 허리가 아프다고. 예. 유도하다가 네. 그거는 허리업이고요. 뭐 할까요? 아, 익명으로 보내신 분. 고깃집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조회수는 13건. 며칠 전에 동생이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죠. 제대하면 집에 돌아오죠. 네. 안 돌아오는 친구도 있나요? 이사 가면 못 돌아가죠. 네. 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고깃집으로 외식을 갔어요. 거봐 이렇게 해야 돼. 제대하면 고깃집도 데려가고 외식도 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이 이사를 가버렸으니 겉옷은 옷걸이에 걸어두고 옹기종기 앉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멈칫하시더니 오히려 두꺼운 오리털 잠바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그대로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아 뭐요 갑갑하게 잠바도 안 벗고 어느 옷걸이에 걸어란게 아유 됐쇼 쥐는 추워서 그런게 신경 쓰지 마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 역정을 내시며 아 이 더운 불 앞에서 죽긴 뭐가 춥다 그려 놈들이 흉몬답게 언능 싸게 싸게 그러자 어머니는 더 강력하게 언성을 높이시며 아이고 놈들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난 이게 좋으니까 좀 그만 좀 해요. 아버지는 굴하지 않으셨어요. 아이 그럼 내가 걸어줄 테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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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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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어머니의 잠바를 벗기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깃집이 떠나가라 역정을 내었습니다. 아이 양반아 내가 지금 브라자를 안 해서 그래서 브라자를 내가 그래서 그려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고깃집의 메아리가 되어 울렁거렸고 브라자를 안 해서
아, 간만에 고기 외식이었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 길로 그냥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씁쓸하네요. 제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TV 끄지 마라는 제목으로. 임민아 씨. 저희 아빠는 늘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주무십니다. 나도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다가도 신기하게 TV를 끄면 나 안 잔다. 왜? 주무시고 있어요. 맞아. 어? 맞아.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들어요. 끄지 마. TV 끄지 마. 아, 그래도 제목이 TV 끄지 마예요. 하며 또 TV를 보십니다. 그렇게 10년간을 나 안 잔다. TV 꺼지 마. 10년간을 주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TV를 켜놓고 주무시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은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아버지를 확인하고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한 건데 요즘 도둑들은 금속 탐지기를 들고 다니니까 반지 같은 귀금속은 숨겨놔 봐야 금방 찾아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TV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잠에서 깨신 엄마가 안방에 소리쳤어요. 이 밤에 TV를 보려면 소리를 줄이든가 아니면 잘려면 끄든가. 아니 어디서 저런 벼슨 배워가지고 진짜 개도 안 물어갈 버릇이야 진짜. 소리 좀 줄여요. 도둑은 엄마가 혹시라도 방에서 나올까봐 자기가 리모컨을 찾아 TV 소리를 줄이고. 야, 이게 진짜 담대한 도둑이다. 야, 대박이다. 다시 하던 작업을 계속했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TV 소리에 맞춰서 자꾸 잠꼬대를 하니까 도둑이 신경이 쓰여서 그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TV를 끈 거예요. 아버지 깨신다.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눈을 뜨셨고 TV 꺼지 마. 나 안 잔다고. 아, 몇 번을 말해 임마. 누구야, 네가 껐어? 어리버리한 도둑은 얼떨결에 네. 아빠는 왜 껐어 임마 왜. 아, 주무시길래요. 야 임마, 내가 언제 TV 끄고 잔 적 있어? 네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임마. 아빠는 거실이 어두우니까 도둑을 오빠로 착각한 거였어요. 도둑은 갈 곳을 찾지 못해 어리둥절하다가 실수로 안방 쪽으로 갔고 아빠는 야 임마, 넌 네 방으로 간 거야 안방으로 가 임마. 다 큰 다음에 네 방 가서 자. 엄마 자면 자, 엄마 깨면 잔소리야 임마. 도둑이 다시 작은 방 쪽으로 향해 가는데 아빠 말, 야 넌 아빠한테 인사하라고 하냐 임마. 얼어버리한 도둑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빠는 떠올렸습니다. 오빠가 군대 가고 없다는 사실을요. 아빠도 긴장하셨고 어떻게 할까 잠시 생각하는데 도둑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 와, 대박이다 이 도둑. 도둑이 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자마자 아빠는 도둑이야! 소리쳤고 도둑은 근처에 계시던 방범대원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경찰서에 갔다가 오는 길에 엄마는 쓸데없는 버릇이 큰일 한번 했네. 앞으로 절대 TV 끄지 마. 야, 대박이다 대박. 이게요, 이 도둑이 임기응변이 대단한 것, 이 굉장히 담대하네요. 대단하네요. 그죠? 밖에서 안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리모컨 줄이고 작업하다가 아빠 말 대답 다 하고. 아버지 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 도망가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도둑인데 결국 이런 상황이면 그냥 도망가죠. 담대한 도둑이라도 엄청 당황할 거예요. 저. 아니요. 죽이지 마!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은 엄마가 안에 소리치면 그냥 도망가 버리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야, 대단하네. 전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 10만 원. 전 10만 원요? 그럼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아, 이혜민 씨의 사연. 여자분이 보내신 사연이네요. 조회수는 34건.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저 여동생 이렇게 4명이에요. 저는 엄마를 닮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몸매에 그리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반면 제 동생은 아빠를 닮아 저 반대 체형을 갖고 있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그런 체질 아시죠? 동생이 그딴 체질이에요. 아빠는 매일 운동을 하셔서 연세보다 젊은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동생은 이제 고3이 되는데 공부를 핑계로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어. 지나치게 부유하고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족끼리 외식하려고 저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집에 여자가 셋이나 있어서 신발장에는 각종 구두, 부츠, 운동화, 슬리퍼 등등 엄청나게 많은 신발들이 있었죠. 어질러져 있는 수많은 신발들을 보신 아빠는 니들 좀 그 신발 좀 갖다 버려라. 뭔 신발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냐 하냐 하셨습니다. 그 말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원래 여자의 패션은 패션의 완성은 구두야. 그 말을 옆에서 들은 동생은 아니요 엄마, 여자의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고 패션의 시작은 몸매야, 몸매.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동생한테. 그럼 넌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재밌네요. 패션의 시작은 몸매인데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거죠 패션을? 응? 네, 뭐 고등학생이면요. 근데 뭐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늘 이제 또 부모님들이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먹을 거. 그렇죠. 앉아서 네. 또 이렇게 공부하고 먹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 이제 공부를 못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네. 받아 먹기만 한 거죠. 나름 잘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아직 패션은 시작 안 하셨으니까. 네. 네, 두 명 졸면 안 돼요? 두 달 전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게를 보십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가게를 홀로 보고 계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집에 아들 둘 있지? 연년생이고 어릴 때 많이 싸웠겠구만.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너? 형이랑 저는 어릴 때 집안 살림 거덜날 정도로 싸웠고 연년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놀랐던 건 집안의 세세한 내용까지 할머니가 다 맞추셨기 때문이에요. 신통방통 모든 걸 맞춘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주 예리한 눈빛으로 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 코 옆에 점 있지? 어? 어머니 또 놀라신 거예요. 어? 전 어릴 때부터 코 옆에 점이 있었고 약간 큰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참 점 빼러 가려고 할 때였어요. 놀란 어머니는 점이 있어요. 근데 점은 왜요? 그 좀 빼면 안 돼. 지금까지 집안에 대해 거의 맞춘 할머니가 점을 빼지 말라고 하시니 점 빼면 화가 올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점을 빼면 복이 나가나요? 화를 입게 되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양옆으로 저으면서 하시는 말씀. 그 점은 빼도 안 빠져. 그러니까 빼지 마. 뿌리 깊은 점이군요.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할머니 정체는? 예? 정체는 안 밝혀졌고요? 예, 정체는 안 밝혀졌고 할머니께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조용히 보내드렸대요. 그죠? 빼도 안 빠져. 아직도 점을 못 빼고 계시대요. 빼도 안 빠질까봐 우리 조세현 씨 한번 네. 빼보시지. 진짜 안 빠지나?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8만 원이요? 전 7만 원이요. 저도 8만 원이요. 8만 원입니다. 이분 글쓴이의 이름에서 웃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터뜨리고 가는군요. 한 명만 씨. 딱 한 명만 웃기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름을 보는 순간 뿌듯합니다. 한 명만. Only one. 그죠? Only one man. 한 명만. 조회수 189건. 추천수 18건입니다. 동생은 누굴까요? 두 명만? 아니지. 한시겠죠? 한두 명만? 한세 명만? 한네 명만? 자, 들어갑니다. 서울역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막 지어놨어요. 잠깐 너무 기니까.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어 한 줄로. 서울역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부산행 KTX의 열차를 예매했습니다. 근데 여친이 늦는 바람에 10시가 다 돼서야 약속 장소인 역곡역에서 만났어요. 서울역은 늦었고 알아보니 KTX가 10시 55분에 광명역에서 한번 정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금천구청역에 내리니 10시 30분 정도 되더군요. 저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전철로 한 정거장이니까 5분 10분이면 도착하겠구나 생각했죠. 기사님은 충청도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고향이 충청도라 반가웠어요. 기사님은 아 외인인갑네요. 둘이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 한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디 결혼식 뭐 가나 봐요.
네, 그 아는 형님이 그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 부산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몇 시 차인데요? 10시 55분 차예요. 예? 10시 55분 차면 못 탈 텐데. 네? 기사님은 뭘 그걸 가지고 놀라는 식으로 룸밀러로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광명역까지는요, 그 택시로 30분은 가야 돼요. 10시 50분, 55분 차 못 타요. 절대 못 타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전철로 한정거장이던데요. 아, 그거야 그 노선도로 한정거장 차이지. 광명역이 어디인지 모르죠? 저 안에 산 밑에 있쇼. 하여간 그거 모르고 오는 사람 많다니까. 어쩐디야.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솟구쳤어요. 아, 좀 밟아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못 가나요? 아, 왜 사람 말을 못 믿는디야. 절대 못 가요. 거기가 어디라고 55분까지 간대요. 사고나요. 55분까지 가려면 제 손에 장을 찢어요. 저와 여친은 뒷좌석에 몸을 묶고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이 약 10분 정도 흘렀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이? 청취하는 분 많이 하잖아요. 이? 저희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앞좌석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또 이? 기사님이 차 밖 도로 상황과 차 안 시계를 번갈아 쳐다보시고는 왜? 왜요? 이? 뒤겄다. 잘하면 뒤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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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겄다고 잘하면 뒤겄다. 하시더니 악셀을 밟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10시 48분. 그날따라 신호빨이 좋아서 예상보다 빠르게 광명역에 가까워지고 있던 거예요. 기사님 될까요? 정말 탈 수 있을까요? 뭘요? 가봐야죠. 꽉 잡아요. 다쳐도 몰라요. 꽉 잡아요. 무시무시하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기사님은 코너를 꺾거나 추월을 할 때도 크게 소리쳤어요. 이 뒤겄다. 뒤겄다. 꽉 잡아요. 코너 돌아요. 이. 저는 앞좌석 시트를 부여잡고 기사님 제발 타게 해주세요. 제발. 53분 전방에 광명역 출구가 보였습니다. 돈 준비해요. 돈 준비해요. 돈 준비해요. 짐 챙겨요. 짐 챙겨요. 얼른 돈 준비해요. 네네네. 끽. 54분 끽. 엄청난 브레이크 소음을 내며 택시는 정차를 했고 택시를 던지듯 기사님께 드리고 칼리스처럼 택시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뒤쪽으로 멀어지는 기사님의 외마디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착했슈. 저는 아슬아슬하게 부산행 KTX를 타고 무사히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금정구청역에서 손님을 기다릴 충청도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친이랑 올해 5월에 결혼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이셨네요. 해피엔딩이다. 6만원이요. 어? 저는 8만원. 저는 7만원이요. 7만원입니다. 아, 이번엔 정말 여자분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는데요. Love Actually라는 제목으로 조회수는 24건, 추천수는 1건이에요. 아는 언니에게요. 언니는 20대 후반인데 아주 괜찮은 남자친구와 연애 중이었죠. 근데 프로포즈는커녕 이벤트 한번 받아보지 못했대요. 서운해서 남친한테 오빠는 영화 보면 어? 러브 액츄얼리 같은 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냐? 어? 어? 영화의 명장면을 생각해보라고 타박을 줬대요. 그러다 아 됐어 됐어 하지마. 오빠가 해봤자 뭐 똑같이 뭐 스케치북이나 뭐 그런 거 하겠지 뭐.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대요. 며칠 뒤 오빠를 만나러 나가면서 은근 기대를 했대요. 아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설마 그냥 오진 않겠지. 언니 남친이 착하거든요. 남친은 뭐 적은지 괜히. 아 그래도 힘들게 했으니까 욕하지 마라. 하면서 리본 달린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내밀더래요. 에? 보니까 휴지가 거뭇거뭇했어요. 남친이 휴지 전체에 매직으로 한 칸에 한 줄씩 편지를 써온 거예요. 야. 와. 휴지 액철이네요. 그동안 기다린 게 서운했었는지 언니는 감동해서 펑펑 울었대요. 가방에 휴지를 넣으면서 뽀뽀도 해주고 기분 분위기도 좋았죠. 에 기린다. 에 기린다. 아까 먹은 커피와 아이스크림이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 아직 생리적인 문제를 트지를 않았어. 큰일 보러 갔다 온다고 하긴 좀 그랬잖아요. 가방을 들고 화장 좀 고치고 올게. 화장실로 갔죠. 급하게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이건 헐 휴지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건데 그때 남친의 사랑의 휴지가 떠올랐죠. 그래 한 칸만. 아니 딱 다섯 칸만. 아니, 괜찮을 거야. 다섯 칸만 쓰자.
아깝지만 다섯 칸을 뜯었어요. 근데 너무 얇았어요. 편지까지 써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죠. 그래, 어차피 휴지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괜찮아, 괜찮다고. 눈을 질끈 감고 손을 휙휙 돌려 휴지의 산뜻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 오빠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변 뒤처리를 하면서 오빠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다시 자리에 와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가 오빠도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기다렸대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광분하면서 달려오더니 너 이거 뭐야? 또 들고 왔어 또? 휴대폰을 들이미는데 언니가 쓴 휴지가 쓰레기통에 처박혀있는 사진이더래요. 그걸 찍어왔나 봐, 사진으로. 거긴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너 이거 뭐야? 내가 너 똥 닦으라고 이거 힘들게 쓴 줄 알아? 내가 이거 똥 닦으라고 너 힘들게 쓴 줄 알냐고? 오빠는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대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언니는 인터넷에 똥 휴지녀로 사진이 뜰까 봐 서둘러 자리를 확 떠버렸대요. 아, 안 됐다. 헤어졌을까요? 아니, 만약 저 같으면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휴지 글씨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니, 근데요. 사실 상황이 그런 걸 알면 이해를 해주겠지. 어떻게 그런 거. 만약 그걸 아니, 이게, 그게 있는데 그걸 썼다고 모르겠는데 소리를 지를 정도는 아니었어. 야,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아니, 다들 이게 화를 내지 않죠. 소리는 질렀을 것 같은데 화를 냈긴 했을 것 같은데 상황을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아, 급한데 어떻게 해? 휴지가 없는 걸. 그 상황이 어떻게 그런 거야? 오빠의 사랑으로 닦고 싶었다고. 그래, 내 사랑으로 닦았구나. 이럴 수 있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숨 돌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네, 조재환 씨인데요. 네. 조회수 52건에 52건에 추천수 2건입니다. 2년 전 모 회사 기술연수원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셌어요. 저는 스펙도 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형식적인 자리에서는 군인 말투가 섞여 나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면접관은 4명이었는데 한 번에 5명씩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 면접관들이 전부 눈이 터질 듯 커다랗게 뜨고 있는 절 입구의 사천왕처럼 보였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 조재환 씨는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어머니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떨어서인지 말이 헛나왔습니다. 네, 저는 저를 키우기 위해 숨도 한 번 안 쉬고 열심히 일하신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예? 숨을 안 쉬어요? 조재환 씨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숨도 한 번 안 쉬고 일하십니까? 당황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 해녀입니다. 맞네, 숨 안 쉬고 일하시네. 원래 해녀 아니신데. 다섯 명 중에 저 혼자 면접에 합격했어요. 저의 임기 응변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셨네요. 정말 숨 안 쉬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해녀. 숨 안 쉬는 분이시죠. 예. 해녀 말고 또 숨 안 쉬는 직업이 있을까요? 예? 예? 수중 용접이요? 그분들은 산소를 마시잖아요. 해녀는 산소가 없고 그냥 들어가서 맞아, 맞아. 참는 분이시죠. 예. 그러네.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네요. 저는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8만 원이요. 높아? 높아? 그럼 7만 원이요. 그러면 8만 원입니다. 아, 지금 뭐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할머니 짜장면 시켜 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아, 팔 못 해. 하시면서 전화기를 드시고는 번호를 누르시고 짜장면 두 개를 시키셨어요. 뭔 소리야 이게? 8번째 그래놓고 이게 무슨 사오정 집안입니까? 할머니 짜장면 시켜주세요. 아, 8번째 여기 짜장면 두 개요? 짜장면이 도착하고 젓가락을 보니까 중국집 번호가 2897 2897
아, 번호 야. 외우시는 방법인가 봐요. 아, 아 8번째! 할머니의 전화번호 외우는 방법에 감탄했습니다. 다른 번호도 궁금해서 여쭤봤죠. 할머니, 그럼 큰아빠 번호는 뭐예요? 4975놈! 큰아빠 번호 뒷자리는 4975였어요. 오, 야. 큰아빠는 사업을 하시는데 매번 사업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할머니, 그럼 큰 고모 번호는 뭐야? 2978자. 큰 고모 번호는 2978. 2978자. 실제로 재혼도 하셨어요. 할머니가 천재로 보였죠. 그때 문득 우리 엄마 번호는 5920인데 과연 뭘로 외우셨을까 궁금해졌죠. 근데 할머니는 그것만큼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큰방 벽지에서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엄마 번호는 5920,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이구 인연. 5920 야. 대단하시다. 야, 할머니가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시네요. 네, 연세가 네, 그러면서 이제 벽지에다가 싹 적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 대단하시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83건, 아유, 추천수가 무려 6건이나 되는 굉장히 조회수와 추천수가 높은 곧단 사연입니다. 2009년 레전드로 뽑힌 나돈조, 나두조 할아버지의 사연을 올린 컬트 애청자입니다. 그 사연을 올린 애청자가 또 올린 거예요. 야. 나돈조, 나두조는요. 그 할아버지들인데 은행에 가서 이름을 쓴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써요. 근데 나돈조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장난하지 마세요. 이름을 쓰셔야죠. 일단. 나돈조 왜? 내 이름이요. 그리고 뒤에 할아버지가 바로 동생이었나 그랬는데 나두조였습니다. 그런 사연이었는데 그간 사연을 너무 안 올린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일이 생겨서 지필을 시작해봅니다. 찬우 형이 읽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근엄하지만 소심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엄한데 소심한 분이 있어요. 퇴근하고 방에서 인터넷을 하며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아버지의 전화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주말에 등산 가자고? 그래 알았어 가자.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아버지 친구분이 주말에 같이 등산 가자고 전화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통화를 끝낸 뒤 신발장 쪽으로 가더니 제 방에 가셨다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그럼한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럼... 주말에 등산을 가야 되는데 등산화가 없구나. 아니 아버지 신던 거 있으시잖아요. 그냥 신고 가시면 되죠. 그건 신은 지 오래됐어. 영국에 이제 그렇다. 아 저도 이번 달엔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월급 내서 사드릴 테니까 이번만 그냥 신으세요. 알았다. 그럼 일 봐라. 다음 날 퇴근하고 그날도 방에서 인터넷을 하고 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스르르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제 뒤에 앉아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버지는 접착제로 떨어진 등산화 밑창을 방에서 억지로 붙이고 계셨어요. 아 아버지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볼일을 봐. 네. 아버지는 약간 떨어진 밑창을 더욱 벌려가며 접착제를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등산화가 왜 이렇게 안 붙어? 에이, 넌 진짜 신경 안 써도 된다. 진짜야. 아버지는 대뜸 화를 내더니 등산화를 들고 제 방을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다시 조용히 제 방에 오셨고 한쪽 옆구리에 빨간 돼지저금통을 끼고 있었습니다. 끼고 있었어요. 방바닥에 앉은 아버지는 커터칼을 꺼내더니 얼마 차있지도 않은 돼지더금통을 억지로 째기 시작했어요. 이 썩을 놈의 돼지 왜 이렇게 안 찢어져. 이걸로 등산 하나 살려고 했구만. 에휴 넌 신경 쓰지 마라. 에휴. 아버지는 또 화를 내시면서 돼지저금통을 들고 제 방을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TV 볼륨을 최대로 해놓고 보시는 거예요.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는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으셨고 쇼호스트가 등산화를 팔고 있었어요. 3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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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아버지는 탁자에서 등산화 신문지 광고를 오려서 방바닥에 펼쳐놓고 태연하게 스크랩이라고 해줬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아니다 그냥 오늘부터 취미삼아 하는 거야. 네 볼일을 봐. 전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때 거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크게 소리쳤어요. 못 가! 안 가!
다신 전화하지 마라. 등산은 추워 죽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등산이요. 결국 전 다음날 퇴근길에 매장을 눌러 등산하는 산 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신 아버지는 인터넷을 하고 있는 저를 뒤에서 꼭 안아주셨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아버지. 아버님 진짜 귀여우시네요. 저 6만 원 드리... 권선미 씨가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모한테 딸이 있어요. 예? 고모한테 딸이 있대요. 고모한테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엄청난 정보네요. 권선미 씨 고모한테는 고모님. 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딸이 있다는 네.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권선미 씨 고모님 축하드립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딸이 따르세요. 이름은 정원이고 지금 5살이에요. 아우 깜짝이야. 아우 정말 대단한 정원. 5살이나 됐어요 그 딸이? 네 5살입니다. 아유. 정원이 정원이. 야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잘 컸는데. 그러니까 고모니까 고모니까 권정원이겠죠. 그렇죠. 권 아니구나. 아니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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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저걸 따라가죠. 죄송합니다. 예. 네. 3살 땐가 있었던 일인데요. 정원 3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정원이가. 예. 네. 정원이는 시끄럽고 큰 소리를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네 집 근처에서 불꽃 축제가 열린 거예요. 고모부는 구경하려고 베란다에 정원이를 안고 나갔어요. 하지만 정원이는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듣더니 아빠 무서워 울려고 하더랍니다. 좋은 구경 시켜주려고 했는데 폭죽 터지는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안방에서 낮잠 자던 고모가 방귀를 끼셨나 봐요. 집에서 터졌군요. 빡!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빡! 아, 그런 방구 있어요. 빡 방구 있어요. 네. 유명합니다. 빡 방구. 빡! 네, 이런 거 있죠. 이런 소리 나죠. 펀치 치는 거죠. 빡! 빡! 그자 정원이가 갑자기 귀를 막으면서 아빠 또 한다! 엄마 엉덩이에서 폭죽이 터진다! 하더래요. 네. 폭죽 방구였네요. 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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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방구. 김온 씨의 사연입니다. 김온. 아, 김이 상당히 따뜻한 분인가 봐요. 천타라는 제목입니다. 천타. 뭘 천번 때린 모양인데요. 조회수 10건, 추천수 10건.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어요. 파마하는 동안 보려고 영어 소설을 들고 갔는데 그게 실수였죠. 못 읽는데 그냥 들고 갔거든요. 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영자 신문 들고 다니고 뉴욕 타임즈 들고 다니는. 아니 나 어디 가, 저는 그 어디 갔는데요. 네. 친구 집에 완전 온통 그 영자. 예, 영어 책들만 잔뜩 네,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아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무슨 화학 책도 있고. 케미컬. 예, 뭐 네. 무슨 뭐 물리 뭐 이런 책들만 막. 다 그게 영어로 된 게. 예. 그 친구는 고졸인데요. 그 갖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아, 소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영어 서적 수직 광인가 보죠. 네. 안에 보면 다 한글로 써 있어요. 케이스만 영어로 해 놓고. 네. 케이스만 있는 책도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케이스만 있어요. 있는 책도 있어요. 네. 제목만 네. 딱 써 가지고. 제목만 있고 그럴싸한 건 딱 있고 안에는 그냥 노트고. 예. 네. 네, 그런 거. 안에는 빈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거 팔잖아. 팔았잖아요. 네. 파일도 팔고 네. 겉에 것만. 아는 것들은 있어 갖고. 못 읽는데 그냥 들고 갔죠. 머리 만드시는 분들이 어머 다 영어네요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좀 민망했지만 미용실에서 영어 쓸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웃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오산이었습니다. 갑자기 미용사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뒤를 가리키는데 헉! 완전 금발에 푸른 전형적인 외국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왓! 만 해서 도대체 머리를 마음에 들어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꼭 물어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직원들 시선은 다 저한테 쏠려 있고 미쳐버려 정말. 어쩔 수 없이 쭈뼛쭈뼛 외국인한테 아, 이분 남자분이시네요. 김원 씨. 네. 어쩔 수 없이 쭈뼛쭈뼛 외국인한테 걸어가서 물었어요. 아는 영어를 총동원해서 말이죠. 하이, 헬로. 외국인은 하이. Are you satisfied with your haircut? Oh, 천타! 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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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지? 천타. CH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그런 게 있었나? 천타? 헤어 용어인가 이게?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망신인데. 그래서 물었죠. Are you okay? Okay! 전타! 전타! What? 전타 what? 다들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외국인이 답답한 듯 확실한 발음으로 말해주더군요. 쩐달! 쩐다쩌를! 쩐달! 쩐다쩌를! 완전 쩐다! 오케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운 말이 쩐다였대요. 미용사분께 통역해드렸더니 저도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길에 영어책은 버려버렸어요. 쩐다란 말은 뭐 인터넷 용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양을 삼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어쨌든 망신당하진 않으셨네요. 그렇죠. 네. 정확히라도. 예. 네. 6만 원이요? 전 8만 원이요. 저도 8만 원이요. 우와, 7만 원입니다. 자, 손민철 씨의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자주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야, 이 부자지간이 이렇게 힘든데. 멋있다. 좋다. 그날도 아버지와 맛집을 찾아 남대문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다시 버스 타긴 애매해서 남대문시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동대문 어디야? 아, 외국인이요? 네, 방문 반말이죠. 네. 동대문 어디야? 유럽은 아니고 아랍 쪽인 것 같았어요.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아버지께서는 이름이 반바로네 아이가 어? 번짠하셨어요. 아, 외국인이잖아요 아버지. 존댓말 개념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친절한 한국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버스 노선표를 가리키며 530번을 타고 가시면 돼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외국인은 저희 아버지 어깨를 토닥이며 고마워 착하네 고마워 착하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께서는 이 자식이 아주 야! 너! 라며 분노를 표출하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막으며 아 아버지 외국에선 어깨 정도 토닥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 차이에요. 영국 축구 보면 어린 선수가 나이 많은 선수 엉덩이도 막 토닥토닥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진정시켜 드리니 아버지께서는 그런가? 아 그래도 그 새파랗게 젊은 놈이 반말하니까 이게 말이야 기분이 좀 그렇잖아.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외국인이 다른 쪽에 서 있던 외국인 쪽으로 가더니 저거 타면 된대요. 다른 외국인한테 가서 저거 타면 된대요. 그 말에 외국인은 외국인이 뭐 이리 느려 라고 화를 냈고 우리에게 말 걸었던 외국인은 에이 자꾸 보채지 마세요. 정확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존댓말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욱해서 외국인 뒤통수라도 한 대로 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셨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아버지. 예, 못 들으셨네. 존댓말을 할 줄 아는데. 고마워 착하네. 저거 타면 된대요 선배님. 에이 자꾸 보채지 마세요. 보채지 마세요.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어려운 표현인데. 완전 한국말 잘하는 거죠. 네, 잘하는 거죠. 저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 10만 원이요? 저는 9만 원이요. 9만 원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생각할수록 웃긴 얘기네요. 장한나 씨. 조회수 114. 왜? 아니 언젠가 집을 지키실 것 같았어. 이제 추천서 내 건. Hello, my name is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장한나라고 해요.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영어 이름 만들잖아요. 아, 또 갑자기 아가리가 생각나네요. My name is 아가리. 이 아가라는 아가씨요. 이 아가씨. 네, 네. 영어로 하니까 아가리가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제 이름은 영어 이름은 제니퍼였어요. 근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 헬로 안녕 21세기 창조하는 제니퍼예요 뭐 있잖아요. 예 개그맨 남자 그 친구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제니퍼요. 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엄청 날 놀리는 바람에 저는 영어 이름을 제니퍼에서 젠으로 바꿨어요. J-E-N, Jen.
길인데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영어로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연세를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제 앞에 발표하는 애가 자기소개를 먼저 하더라고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Lina Kim. 걔는 김씨고 영어 이름이 리나였거든요. 리나 킴 하는데 왠지 멋져 보였어요. 바로 제 차례가 왔죠. 저도 멋지게 제 소개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름은 제니예요. Hello,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Jen Jang. Jen Jang. My name is Jen Jang. 그리고 재발명은 젠 장이 됐어요. 제니퍼가 훨씬 낫더라고요. 젠 장보다. 뭐 괜찮았는데 좀 예상이 좀 됐죠? 네. 한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6만 원. 하나 더 해요. 네. 형이 하나 더 하면 다 걷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훈 씨예요. 조회수 8건이고요. 재밌게 읽어줘요. 작년에 AS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사무직이었는데요. 저희 팀은 사무직과 출장자가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장자 사무실에 잠깐 업무를 전달하러 갔어요. 담당자에게 업무를 전달하고 나가려고 하자 앞에 있던 형이 갑자기 저를 보며 외쳤어요. 야! 방구 외쳐! 네? 당황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방구 냄새가 나나? 그 형은 평소 제가 좀 두려워했던 직장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구! 방구를 왜 외치라고? 방구 외치라고. 그 말을 들은 형은 또 저에게 외쳤습니다. 방구 외치라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방구! 그래서 형이 또 방구 외치라고! 저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방구! 정말 창피했습니다. 형이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순간 너무 당황하고 긴장해서 만세까지 하면서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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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형님이 씩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당구 몇이냐고. 당구 몇이야! 귀가 썩었어? 어? 사무실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서 귓밥을 팠습니다. 재밌다. 저는 좀 예상이 됐는데요. 당구 몇인가요? 네. 저는 몰라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요? 비슷한 사진 왔네요. 귀여운지! 에러, 에러, 에러.